오늘 하루 건강 챙기셨나요? 건강한 비책입니다. 미국 건강정보 포털 웹MD에 소개된 독감에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차가운 아이스바입니다. 목이 아프고 붓고 건조할 때 차가운 것을 먹으면 진정이 됩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중요한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설탕물이 아닌 영양분 섭취를 위해 100% 과일 주스로 만든 아이스바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채소 주스입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 해도 아플 때 하나하나 다듬어 요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트륨이 적은 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고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채소에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100% 과일 주스를 마시면 달콤한 맛도 느끼시고 독감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높이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고 감기에 덜 걸리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마늘은 감기를 포함하여 갖가지 감염을 일으키는 수많은 미생물을 죽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 때문인데 향균 작용을 비롯하여 항바이러스 및 항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감기와 각종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테리아는 장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마늘 추출물은 잠재적인 효능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성분으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어 감기나 인후염 증상을 예방해주고 걸렸을 경우에는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조기에 완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마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감기가 덜 걸리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처방받고 있는 경우라면 의사나 약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염증 완화에 좋은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특유의 매운맛이 있는데 여기에는 진저롤 및 쇼거울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및 장티푸스, 콜레라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해열 및 소염 작용으로 코 막힘 해결 및 열을 내려 감기 탈출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복통과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생강은 염증과 싸우는 데에도 효과가 있으며 음식을 만들 때 갈아서 넣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가루 형태의 생강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래 제거와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오한이나 목감기가 있을 때 생강을 섭취하면 양리작용으로 소화력 상승, 심장 흥분 작용, 억균 작용, 위액 분비 촉진은 물론이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안정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코를 시원하게 하는 따뜻한 차입니다. 항산화물질이 들어있는 녹차, 레몬차, 꿀차, 우롱차, 홍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감귤류에 해당되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감기에 좋은 차입니다. 따뜻한 증기를 들이마시면 막힌 코를 시원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꿀 한 스푼과 레몬즙을 넣으면 아픈 목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비타민C가 면역 기능, 뼈의 구조, 철분의 흡수 및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절기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에 걸렸다면 꿀을 넣고 끓인 차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꿀차를 마시면 기침이 줄어들고 감기로 인한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차입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감기 또는 독감 증상 완화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보다 꿀이 더 효과적이며 항생제 복용에 따른 내성 문제에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인 녹차는 우리의 건강에 놀라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감기에 좋은 차입니다. 녹차 추출물에는 카테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우리 몸에서 수행합니다. 여섯 번째는 속에 부담 없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보통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포만감을 높여주어 가볍게 드시기에 좋습니다. 바나나의 부드러운 식감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증상이 있을 때 먹으면 좋습니다.
바나나의 비타민 B6은 백혈구 수치를 높여주고 세포 손상을 줄여주며 독감을 통하여 떨어진 면역력으로 인한 각종 염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감정, 기분, 수면을 관여하는 세로토닌을 생성하여 감정 행동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편안하고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되어 면역력 회복과 독감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독감 예방과 완화하여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비책이었습니다.